수고했네. 수고했어. 이 정도 약재라면 환자들을 치료하고도 충분할 걸세. 원하는 장소까지 신속하게 이동하고 싶다고? 그렇다면 간편축지 방법을 알려줄게. 간편축지를 사용하려면 도착하려는 장소에 한 번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어야 해. 참! 자유축지 저장으로 특정 위치 한 곳을 지정해서 저장할 수 있어. 현재 내 위치는 자유축지 저장으로 등록할 수 있어. 또한 자유축지서를 사용하면 내가 저장한 곳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거야. 이제 실전 연습을 해볼까? 대나무 마을로 축지해보자. 왔는가? 다른 생각에 골몰하느라 자네가 들어오는 줄도 몰랐군. 혹시 오면서 다나 녀석을 보지 못했나? 오, 자네로구먼. 놈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후련하더군. 낡은 장비가 고민이라고? 걱정하지 마. 장비를 강화하면 능력치가 상승할 거야. 모닥불에 가까이 가면 강화를 할 수 있어. 먼저 강화하고자 하는 장비를 등록해야 해. 어때? 혼자서도 어렵지 않겠지? 강화에 성공한 장비는 능력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주 이용하도록 해.